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로독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최적화 설정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최적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계속 매장이 뭐 조립이나 이런 수리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바빠서 이제 올려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1시간 반 정도 전에 컴퓨터를 가지고 오신 손님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집에서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받고 했는데, 뭐 주변에서 뭐 최적화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하겠어서 이제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은 최적화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 뭐 무조건 뭐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제 다 최적화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거고요. 뭐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걸 제가 할 수도 있고, 뭐 남들이 하는 걸 제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왜, 윈도우 최적화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윈도우 최적화를 하는 이유는 PC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속도가 느려도 된다 뭐 이런 분들은 뭐 크게 뭐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뭐 1% 2%라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이런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지금 바탕화면의 아이콘이 요 휴지통, 이거 이분이 그냥 갖고 오신 그 상태예요. 저는 지금 이분 걸로 아프리카로 이제 촬영을 하려고 아프리카만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요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뭐 내 PC라든지 제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요 작업 표시줄에 우클릭을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작업 표시줄 설정,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선택이 되셨으면 여기에 지금 작업 표시줄 잠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작업 표시줄 잠금은 켜주시고요. 아래 데스크탑 모드, 뭐 태블릿 모드, 뭐 얘네들은 다 꺼주세요. 얘네들은 다 꺼주시고요. 얘네 두 개는 또 켜주세요.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원래 이게 항상 레이블 숨기기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안함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편에 테마 있죠. 요 테마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요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요거를 눌러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 뭐 내 PC, 뭐 제어판 요 정도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요 바탕화면에 내 PC랑 제어판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전에 그 테마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품 인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정품 인증을 안 받으셨으면 아까 그 테마 쪽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품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테마가 활성화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요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개인 설정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또 테마를 가세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정품 인증을 안 받으시면 요렇게 누르셔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똑같이 요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10 디펜더 끄기라는 거를 할 거예요. 윈도우 10 디펜더 끄기라는 거를 할 건데요. 윈도우 10 디펜더 끄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자원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뭐 바이러스나 뭐 보안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는 보안이 이딴 거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컴퓨터 성능이 뭐 1이라도 올라가면 무조건 좋으니까 난 무조건 속도 올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요거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디펜더를 끄고 알약이나 V3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디펜더 쓰거나 뭐 알약이나 V3 쓰거나 뭐 하나만 쓰면 뭐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뭐 디펜더를 없앤 다음에 뭐 알약이나 뭐 V3 같은 거를 또 설치하실 바에는 그냥 안 없애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얘를 하는 방법은 지금 바탕화면 왼쪽 하단에 보면 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에다가요 GPE
edit.msc 이렇게 하시면 이게 로컬 정책 편집기라는 게 이렇게 열립니다. 로컬 정책 편집기. 이게 열린 상태에서 관리 템플릿이라는 데를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윈도우즈 구성 요소를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윈도우즈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바이러스 백신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윈도우즈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 사용 안함, 오른쪽에 구성되지 않음 요렇게 되어 있죠. 요 사용 안함을 더블 클릭하셔서 창이 이렇게 하나가 뜨면 구성되지 않음에서 요 사용이라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윈도우즈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 안 한다는 걸 키는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기능을 키는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기능을 키는 거기 때문에 디펜더가 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저는 왜 이게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디펜더 기능을 사용 안 한다는 기능을 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 이 디펜더 기능 끄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어판 들어가셔가지고요 전원 옵션을 이제 고성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어판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렇게 지금 요 화면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지금 보기 기준이 범주라고 되어 있어요. 요 제 친구 이름인데 요 범주라고 되어 있는데 요 범주를 눌러주시고요. 큰 아이콘으로 눌러주세요. 큰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더 세분화되게끔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전원 옵션, 요 전원 옵션을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균형 조정 권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추가 전원 관리 옵션이라고 있어요. 추가 전원 관리 옵션 여기를 눌러주시고 고성능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설정 변경을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끄기를 모두 다 해당 없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에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다음 시간 이후에 하드디스크 끄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아마 20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그냥 0으로 맞춰주시고 적용 누르시고 확인 그다음 변경 내용 저장 이렇게 꺼주시면 PC가 고성능으로 이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 작업은 왜 하냐, 윈도우 12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엣지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요 하단에 요 파란 놈 요 엣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은행 거래나 이제 공인 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엣지로 하면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익스플로러가 엣지의 하위 버전이기 때문에 옛날 구 버전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속도는 엣지보다 느려요. 엣지보다 속도는 느린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은요. 이 돋보기 모양 있죠.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터넷이라고 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치시면 위편에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나와요. 얘를 우클릭을 하셔서 파일 위치 열기, 요 파일 위치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아이콘이 있죠. 얘를 우클릭하셔서 보내기 쪽에 가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탕화면에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생깁니다. 한 4가지 5가지 정도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시각 설정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시각 설정을 갈 건데요. 시각 설정은 내 PC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속성을 들어가 주세요. 속성 들어가셨죠? 요 속성 들어가신 상태에서 왼쪽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지금 요 성능 탭에 요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가장 좋은 설정을 자동으로 선택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밑에 체크창들이 쭉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저는 사용자 지정으로 바꾼 다음에요. 얘네들을 다 체크를 일단 풉니다. 이게 체크가 많이 돼 있을수록 뭐 컴퓨터는 뭐더 이제 약간 고급스러워진 그런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지만 속도는 그만큼 느려져요. 사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 세팅을 다시 할 건데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화면 글꼴의 가장자리 다듬기 요거 하나랑 바탕화면의 아이콘, 레이블의 그림자 사용 요두 가지만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뭐더 하실 분들은 뭐 다른 것들을 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요렇게 두 가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적용을 누르고 확인 요렇게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작 및 복구라는 탭이 있어요. 아래쪽에 시작 및 복구 요 탭에서도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운영체제 목록을 표시할 시간 요거를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걸 체크를 푸시고요. 시스템 로그의 이벤트 기록 뭐 자동으로 다시 시작 요것도 다 체크를 풀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요렇게 하시면 지금 한 5가지인가 뭐 5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로컬 그 정책 편집기 그거를 다시 또 열어가지고 원드라이브를 삭제를 할 거예요. 원드라이브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많이 먹어요. 불필요하게 좀 많이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가 좀 속도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네이버에다 요즘은 네이버 창 키셔가지고 그냥 원드라이브 삭제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뭐 삭제 프로그램 나오면 그냥 그걸로 이제 삭제를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또 똑같이 칩니다. gpedit.msc 이렇게 해서 로컬 편집기를 다시 열어줘요. 로컬 편집기를 열어주고 아까랑 똑같아요. 관리 템플릿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윈도우즈 구성 요소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원드라이브라고 있어요. 원드라이브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원드라이브를 파일 저장소로 사용 방지 요걸 더블 클릭하셔서 얘도 역시 사용 안함 적용 확인 요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귀찮아서 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에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편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어판에 가서 키보드를 좀 만질 거예요. 지금 요 키보드 설정을 좀 만질 건데요. 키보드 설정을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길게 빠름, 짧게 빠름, 짧게 빠름 요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용, 그다음에 확인. 요 밑에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 커서 깜빡임 속도니까 이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뭐 굳이 뭐 건드리신다고 하시면 건드리셔도 되는데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접근성 센터.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접근성 센터를 들어가 주시면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 밑에 보면 필터키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필터키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반복키 및 느린키 설정.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뭐 0.1초 되어 있는 걸 여기 0.0초로 바꿔 주시고요. 이거 다 최대한 짧은 타이밍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짧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적용 누르셔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꺼주십니다. 제가 하는 것들 중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요 제어판에 이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요. 소리 쪽을 갑니다. 소리 쪽을 가셔서 요 통신 있죠. 통신 쪽에 아무 작업도 안 함. 요기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요기 체크하시고 적용하시고 확인.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제가 하는 최적화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서 뭐 이거 지금 사용이 되면 뭐 지금 안 될까봐 지금 요거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건데요. 원래 이걸 아무 작업도 안함 선택하시고 적용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녹화 중이어가지고 요걸 세팅을 안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해주시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윈도우 10 최적화 세팅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게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저도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뭐 구글링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세팅 방법을 이제 찾은 거고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뭐 지식이 높으신 그런 분들이 더 상세하고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영상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립하고 계속 그 영상 찍는 동안에 전화랑 문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 와가지고 저도 일을 계속 해야지 되니까 조립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